안녕하세요. 글로벌의 미셸박입니다. 호주는 지금 이스트 할러데이예요. 하지만 코로나로 호주의 그 유명한 시드니 로얄 이스트 쇼가 취소되고 또한 이스트 연휴 기간 동안 바깥 출입도 제한하고 있어서 갑갑한 마음에 영상을 잠깐 찍게 되었어요. 시드니 로얄 이스트 쇼는 매년 3, 4월 부활절 기간에 개최돼요. 호주의 문화와 농촌 전통을 기념하여 2주 동안 진행되고 카니발, 전시회, 엔터테인먼트 등 흥미진진한 행사가 가득하답니다. 이 쇼는 원래 목적은 농촌 문화를 도시에 선보이기 위해 1823년에 처음 열렸다고 하네요. 현재는 가족이 함께 즐기는 환상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다양한 전시회가 있고 여러 가지 농작물과 동물 만나기, 또한 우리나라 롯데월드에서와 같은 다양한 놀이시설 그리고 쇼핑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답니다. 또한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이스트백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죠. 저는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올해 다시 한번 방문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취소돼서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문 때 찍어온 영상을 보여드릴까 해요. 이스트쇼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통나무 자르기 시합이에요. 건장한 호주 남자들이 누가 얼마나 빨리 통나무를 자르는지 시합하는 거예요. 정말 스릴 있고 재미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밤에 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오토바이 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서 올해 이스트쇼가 열리지 못한 아쉬움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Competitors, standing alone. Get ready. 1, 2, 3. Move on past two hours of the big side for juniors. They're going to have them here. up your energy, so if you like what you see, you guys go crazy. These boys are going to get live for you tonight. Right up, boys, it's over. Hands and spin up like that time for Lazy Boy. Rap on!